전 학교에서 따당에 전학 온 지 첫날. 이번엔 절대 따 안 당할 거야. 무서워. 어떻게 말 걸지? 쟤 찐따 냄새 나지 않냐? 흙 냄새도 따당에서 도피 전학 왔겠지. 근데 따당에서 전학 가면 가족 다 같이 이사 가나? 거주할 수 있는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간대. 진짜 개민폐다. 그리고 금수저는 학교 근처 직구에서 엄마랑 둘이 살기도 해. 헐 대박. 근데 금수저가 딸을 당하나? 거의 안 당하지. 어쨌든 제 따당에서 전학 온 거면 돌려보내주자. 분리수거된 쓰레기랑 같이 공부할 순 없잖아. 왜 이렇게 긴장되지? 암튼 이번에 흙수저 안 들키려고 모은 돈으로 폰도 새우 샀고. 누구지?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자기는 선글라스 썼으면서. 아까 그때 폰이 바뀌었나? 전학생 안녕. 너 이름이 뭐야? 하나비. 불꽃? 갑자기 웬 불꽃? 불꽃이 1월호 하나비거든. 성이 하고 이름이 나비야. 이름 이쁘네. 너 어디서 왔어? 송도. 인천? 별로 안 먼 건가? 여기가 홍대 쪽이라 인천은 버스 한 번에 갈걸? 아니 부산 송도. 아 듣고 보니 사투리 학연 좀 있다. 사투리 안 쓰려고 엄청 연습했는데. 엄청 멀리서 왔네. 힘들었겠다. 그럼 너 혹시 친척집 살아? 어떻게 알았어? 왜 이렇게 멀리서 왔어? 그게 전 학교에서 따당에 도망쳐 전학 온 거구나. 뭐지? 최대한 숨기려 했는데 왜 벌써 들킨 거야? 하루 아니 한 시간 만에? 맞다 새로 산 폰이. 헐 잘생겼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누구야? 남친? 태도가 변했다? 저런 사람이 남친이면 나도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있냐? 그냥 잘생긴 애 배경하면. 응. 뭐? 남친이야. 대박! 남친은 서울 살고? 응. 그럼 남친 때문에 전화 본 거야? 거짓말이 커지고 있어. 응. 와 찐따가 아니라 개쿨이었네. 미친. 너 쩐다. 부모님 어떻게 설득했어? 남친 이름이 서준? 받아! 왜? 에라이 모르겠다. 어! 자기야! 좋겠다. 나도 저런 남친. 저 정도면 해긴스 아니야? 저걸 진짜 믿어? 무슨 말? 저런 애가 저런 찐따랑 왜 사겨? 하긴. 근데 그래도 남친 사칭은 너무 무리수잖아. 들킬 거 뻔한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당황해서 얼떨결에 나온 거야. 아까 내가 전곡을 찌르니까 엄청 당황했거든. 근데 서아 말대로면 따시킬 명분도 충분히 생기고 찐따의 허언증 구라쟁이가 되는 거잖아. 진짜 쓰레기네. 그냥 이대로 몰아서 다음 주에 전학 보내자. 뭘 보기 싫어. 진짜 왜 이렇게 거슬리지? 미쳤어요? 제가 왜 그쪽 자리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누구겠어요? 폰 주인이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그쪽 때문에 얼마나 피해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서로 부딪힌 거. 그럼 이따 학교 끝나고 폰 밖으로 갈게요. 어디서 뵐까요? 전 치즈고. 치즈고? 그럼 거기 앞 공원에서 봐요. 아니 그냥 중간에서 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따 학교 끝나고 남친 보여주면 안 돼? 전학 온 첫날인데 당연히 보겠지. 우리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할게. 그게... 솔직히 말해봐. 뭘? 아까 폰 배사 걔 남친 아니지? 어? 그래서 오늘 부를 수도 없잖아? 헐, 너 스토커야? 남자애 불쌍해. 모르는 여자애한테 남친 사칭당하고. 이젠 진짜 모르겠다. 온대. 누가? 남친. 학교 끝나고 앞에 공원에서 보기로 했어. 진짜? 오는 건 맞으니까. 응. 끝나고 같이 보면 되겠다. 우리 새로운 학교 친구라고 소개시켜주라. 알았어. 기대할게. 망했어. 완전 망했어. 어떡하지? 그래도 학교 오는 건 맞잖아. 근데 남친이 아니야. 전화해서 부탁해볼까? 맞다. 비번을 모르지.
어떡해? 어떡해? 시간 다 돼가. 진짜 어떡해? 지금이라도 거짓말인 거 말할까? 저기... 왜? 아니야. 말 못해. 절대 말 못해. 안 나오기만 해봐. 넌 끝이야. I can't let you go. There's no way. I'm already so still burning. 뭐야? 쟨 왜 고등학생이 차려먹은 거야? 금수저? 몇 년 꼴은 야같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제 진짜 어떡하지? 엄마, 죄송해요. 또 전화 까야 할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 나비야, 저랑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친구를 사귄 거야? 역시 애긴 싸. 앞으로 우리 나비 잘 부탁해. 응. 어. 가자. 에이, 알았어, 알았어. 꼭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니까. 근데 나비야, 넌 왜 저런 고릴라 같은 애들하고 친구야? 동물원 처럼 깜짝 놀랐잖아. 뭐? 농담. 다음에 또 봐. 근데 고딩이 운전해도 되냐? 응. 19살 생일 지나면 딸 수 있어. 암튼 개쩐다. 나도 저런 남친. 주세요, 제품. 아, 네.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니, 그 상황은 어떻게... 뭐부터 물어봐요? 세계. 네? 제 이름이에요, 이 세계. 이름 특이하다. 전... 하나비. 진짜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전 1분 후에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네? 그쪽에 1분 후에 아까 절망하는 표정을 봤거든요. 이름도. 네. 손바람치 나지 않나? 흉내도 마당에서 대피사나 왔겠지. 아, 네. 신종사기인가? 도와줬는데 감사하던 얘기도 없어요?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또 전화 깔 뻔했어. 네, 사려가면 됐고 저도 부탁 하나 할게요. 진짜 뭐야 이 사람? 뭔데요? 그쪽. 아니 너 내 꼬봉이라? 네? 이때는 몰랐다. 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는걸.